잠시 후. 이번 역은 넘버원, 넘버원 역입니다. 어? 사연이 피곤했나 봐. 들고 있네. 그때. 왜 그래. 무슨 일인지 소연 씨가 다치고 말하는데. 잠깐. 범인은 바로 이 안에 있어요. 여기서 안전용품 획득 퀴즈. 궁비는 출근길 지하철 내에서 하지 말아야 할 비매너 행동 때문에 소연 씨가 다치고 만 것인데.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출근길 비매너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? 네, 이번 문제 안전용품 획득 퀴즈입니다. 네? 정답자에게 드리는 이번 안전용품 바로 네. 화재 방독면입니다. 화재 시 유해가스로부터 이제 안면부와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하네요. 네, 연기를 해주신 또 이 남진 씨는 또 정답을 아시잖아요, 그죠? 네. 예, 그러니까 또 좀 예 기회가 지금 없겠어요. 지금 입이 간지러운데. 자, 그럼 세 분이 추리하시면 되고요. 예. 놀다가 네. 그 아까 전에 껌 씹는 분 계셨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풍선을 부시던데 이게 사실은 지하철 안이 굉장히 조용하거든요. 네. 왜 웃으세요? 뭔지 알 것 같아요. 그쵸? 네. 빵! 놀래서 조이시다가 놀래서 아, 빵 터졌어? 아, 풍선이 딱 터져서 깜짝 놀라고 그럴 수도 있죠. 저기 풍선 소리 풍선 소리에 놀라시는 분은 웬만하면 그냥 집에 계시면서 그 정도에 놀랄 거면 놀랄 일이 너무 많거든요. 아, 만약에 짐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. 엄청 큰 거 네. 들고 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네. 그러면은 뭐 어깨에다가 이 큰 가방을 메고 있는데 네. 이 빨리 내리다가 이제 소연이 이렇게 딱 이렇게 가방을 젖혀요. 엄청 그렇게 짐 가방. 네, 그런 막 이렇게 넘어졌을 때 넘어졌다는 거 보니까 쩍벌람이 이러고 있다가 아, 네.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일어나서 가다가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쩍벌람 다리에 우산이나 우리가 다리에 잘 걸리잖아. 아, 아, 이게 정답이다. 쩍벌람에 다리에 걸렸구나. 쩍벌람에 다리에 걸렸는데 풍선이 빵 터지면서 심장도 놀라고 놀라는 도중에 가방으로 쳐서 쓰러진 거지. 쓰러진 거지. 괜찮은데요? 아니,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. 이거는 지하철 매너 매뉴얼에도 있는 거라고 합니다. 과연 사람 다치게 할 수 있는 비밀의 행동 과연 무엇일까요? 저는 가방으로 할게요. 아, 가방? 큰 가방. 큰 가방을? 아, 빨리 내리려다가 저걸로 할게요. 질 수 있는 가방 때문에. 네. 풍선 했는데 뭐 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, 그래? 올릴 수도 있어요. 네네. 저는 그냥 쩍벌람 할까요? 쩍벌람이요. 자,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한번 볼까요?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출근길 비밀의 행동의 주인공은? 범인은 바로 이 안에 있어요. 왜? 어떻게 되지? 바로? 당신! 범인은 바로 휘순 씨. 휘순 씨가 뒤로 맨 큰 백팩이 문제였던가. 맞아요. 자신이 맨 가방의 크기를 생각하지 않고 움직였기 때문에 백팩으로 소연 씨를 타박한 것인데 너무 세게 때렸는데. 실제로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난다고 합니다. 전화를 했는데 또 많이 좀 치우치잖아. 여기 뒤에 메고 있으면 서 있는 사람 간의 거리가 좁. 때 네. 있잖아요. 아, 그래요. 그때 이제 그 사이를 지나가려고 할 때 좀 치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맞네요. 많은 분들이 백팩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시민이 들고 다니는 백팩 즉석에서 무게를 재보니 무려 7.2kg. 5kg에서 7kg까지 어마어마한 백팩의 무게. 만약 이 백팩으로 사람을 친다면 즉 5kg에서 7kg 아령으로 사람을 치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. 이 정도의 무게로 머리를 맞았을 경우에는 뇌진탕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 노인과 아이의 경우에는 손상 정도가 더 심할 수 있고요. 뇌진탕의 15% 정도에서는 집중력 장애나 어지러움, 기억력 장애 등의 증상이 지속될 수가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붐비는 출근길 안 큰 백팩은 주변 사람에게는 흉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볼 수 있게 앞으로 앉거나 손으로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